최근엔 잠잠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초 암호화폐의 정체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여겼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방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뒤늦게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규제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P2P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회사원 박기진 씨는 부동산 P2P에 투자해 연 10%가 넘는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세네 번을 사용하는데 이때마다 내가 투자한 상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처럼 박 씨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부동산 P2P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2P 상품이 증권이나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권 앱이 아닌 간편 결제 앱에서만 팔리는 이유입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P2P가. 부동산 P2P는 중소형 주택 공급 프로젝트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산업으로 최소 10만 원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투자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연10%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손실은 물론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선도업체들의 경우 손실을 일부 보장해주는 보험 가입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는 늘고 있습니다. 업체 선두격인 테라펀딩 한 곳의 누적 투자액이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간편 결제 앱을 통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성장세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20대 청년들의 이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늘면서 전체 이제 투자 캐파도 많이 증가를 하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적인 금융으로 관심받은 P2P 업체들은 여전히 인터넷 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당국은 이들이 대부업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P2P 금융업을 허용했습니다. 임시방편이었던 셈이지만 P2P 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생각은 여기에 멈춰섰습니다. 암호화폐처럼 이번에도 투자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뒤에야 당국의 뒷북 대책이 나와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